We are the army of the Lord. We are the people of the Lord. Come on. We are the dancers of the Lord. We will dance and worship before the Lord. FL Worship Dance. Respect in every aspect and special curse of the man and God bless anything tested. Notice that Jesus Christ said this every time. No, all the muscle and all the crew. Remember, so the end them known for Jesus Christ. Lift them high. I'm not here for Christ. Bust the place. Bust the place. No, no, no. Mercy, yeah. This song right here is dedicated to all my people that felt like giving up and you didn't think you was going to make it. Bless it all the time. Check it out, y'all. Yeah.
오늘 안무는 아주 비트가 있고 강한 곡입니다. 이 곡을 부른 커크 플랭클린 역시 힘 있는 뮤지션인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크리스천 아티스트입니다. 그는 비주류로 분류되던 가스펠 필드를 통해 앨범들을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고 CCM 차트와 빌보드, R&B 싱글 등 각종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그 안에 복음 전달이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한 알리는 그런 귀한 앨범들을 냈습니다.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에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 곡을 통해서 전한 그의 모습을 통해 저 역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힘찬 곡에 힘찬 안무까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안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L Worship Dance 히로인이라는 곡을 배우기 전에 인트로의 드라마를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가를 앞에 드라마 음악으로 사용했는데요. 피아노 음악입니다. 이 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표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에서 1절보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라는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안고 낮은 나를 보시네라는 동작 가사가 나올 때 모두 천천히 시선을 듭니다. 해볼게요. 낮은 나를 보시네.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날 사랑하심이라는 가사가 나올 때 첫 번째 때 같이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두 번째 날 사랑하심 때 십자가를 안습니다. 날 사랑하심. 그 다음 세 번째 날 사랑하심 표현할게요. 날 사랑하심. 그 다음 십자가를 안고요. 성경에서 인내 하면서 왼발을 세우면서 십자가를 안고 주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그분의 통치하심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전주는 우리 안에 배설물들, 연약함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유익한 것들을 다 해로 여겼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동작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전까지의 모습을 전주로 담았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 전주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부터 히로인의 본격적인 음악이 시작되는데요. 베이스 음악이 웅하고 깔린 다음에 랩하는 사람이 굉장히 고조되는 목소리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로 한번 같이 우리가 박자를 맞춰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팝 치고요. A파트가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그리고 심장이 바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이끌립니다. 그 다음 B파트가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그리고 심장이 이끌리는 바로 가운데로 함께 이끌리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리 삼아 그 길을 걷습니다. 오른발, 왼발. 그 다음 동작 해볼게요. 오른쪽, 왼쪽 퍼지고 오른손, 왼손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한 번 더 원, 투 모여서 또 하나 버리고 버리고 모아서 피십시오. 시선은 오른쪽 보는 걸 기억하시고요.
equal respect, respect in every aspect. I'm special because of the man and God bless anything tested. No, no, so Jesus Christ in the best every time. No, I must have been on the crew. My Mr. Dion, them know for Jesus Christ. Lift them high. I'm not here for Christ. Bust the place, bust the plac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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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y, yeah. This song right here is dedicated to all my people that felt like giving up and you didn't think you was gonna make it. Bless it all the time. Check it out, y'all. I ain't gonna hear no. Out of the place. Get up. Yeah. Get up. Get up. Oh. 휴레인이라는 곡을 어떻게 표현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안무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과 지혜와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지혜, 그리고 사랑, 그 힘을 안무 가운데 표현하길 원합니다. 오른발 왼손이 나갑니다. 해볼게요. 시작! 원 앤 투 앤 바운스 두 번, 두 번 털고 무넉하고요. 오른손 십자가 감고 한 번 더 감고 주먹으로 치고 그대로 올려서 음악이 아하 아하 음악이 나옵니다. 그 다음 모아서 가르고 원 투 또 한 번 모아서 모든 것을 벗고 다시 한 번 감아서 제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한번 팝을 치고요. 오른쪽, 왼쪽 그대로 돌아서 박수치며 뒤로 두 번 이동합니다. 히로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사입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구약이 아닌 신약 안에 있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지혜와 권능과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곡을 할 때 지혜, 사랑, 권능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 하나하나를 춤을 추시고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춤추시길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가사가 들어갑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이 부분 여러 부분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특별히 A팀, B팀, C팀으로 나눌 경우가 있고 그리고 팝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좀 더 힘이 있고 강력한 동작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작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순서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동작을 배우겠습니다. 나의 주부터 들어갈게요. 시작! 나의 주 쿵 크고 놀라운 하나님 쿵 하늘 위에서 지혜와 팝치고요 쿵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A팀, B팀, C팀 순서대로 이어져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음악이 반복될 때는 팝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의 주 세 번 끊고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쿵 따. 하늘 위에서 지혜 세 번 팝.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 네.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가사는 세 가지 동작으로 표현됩니다. 정확히 얘기해서는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가리워졌던 어둠, 절망, 괴로움. 그래서 얼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우는 동작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가리웠던 것들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무엇보다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절대로 이 십자가 그리고 절대로 내가 너를 상치 않겠다라고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그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가 다 몰아내줄 것입니다.
그 동작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춤을 출 때 가장 멋진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사가 나옵니다. 세 파트로 나뉘는 부분인데요. A 파트부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준비 시작! 1, 2, 3, and 4, 5, 6, 7, 8, 2, 2, 3, 4, and 5, 6, 7, 8. 그래서 지금 대형은 드라마로 넘어가는 대형입니다. 이번 부분은 드라마로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 노력하는 모습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역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라 사단이 오히려 화이팅하는 장면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계속적으로 화이팅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한 사탄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혹시나 이 안무를 접하신 분들은 아마 화이팅하는 모습 그리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하고 뭔가 방법을 궁리할지언정 믿는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십자가를 오히려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 드라마는 좀 무거움보다는 즐겁고 재미있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단 역할이 나뉘는데요. 먼저 사람 역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1, 2, 10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다시 십자가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내밉니다. 그 다음 동작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뒤를 한번 쳐다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바로 십자가를 내밀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다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해볼게요. 시작! 1, 2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3에 다시 한번 사단, 그리고 4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사단이 공격하려고 뜁니다. 시작! 1 and 2 and 3 and 4에 십자가를 내밀자마자 쓰러집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상의한 사단도 옆에서 함께 쓰러질 겁니다. 두 번째 드라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왼쪽에서 끝났던 드라마가 이번에 오른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탄이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배워볼게요. 사람 동작입니다. 시작! 1, 십자가. 2, 쳐다보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리고 네 번째 때 십자가를 또 한번 드러냅니다. 그 다음, 1 and 2의 십자가. 3, 쳐다보고 아무렇지도 않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때 맞춰서 사단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1, 이번 2는요, 사단이 함께 마음을 모아 화이팅하는 장면입니다. 3, 4, 아무리 화이팅을 해봤자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달립니다. 시작! 1, and 2, and 3, and 4에 마찬가지로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건 주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눈도,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귀도,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의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새로운 것들로 부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히로엔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악이 고조되면서 우리가 간주를 이제 댄스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폭풍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너가 냄새나고 더러울지라도 내가 너를 안고 사랑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간주의 동작인 너가 어디를 다닐지라도 네가 어디를 거닐지라도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간주 안에 표현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들이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동작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One, two, he rain. Cool and one, two. 우리의 듣는 것도 he rain. 한 번 더. One, two. 우리의 마음도 he rain. 다 같이. 빰빠밤. He rain. 그 다음 바로 주님께 받는 겁니다. One, two.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고 he rain. 또 빰빠밤. He rain. 우리가 듣는 것도 주님이 주시고 빰빠밤. He rain. 우리의 마음도 주시고 다 같이 심장. One, two and three, four. 그 다음 동작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춤을 추는 동작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같이 함께 따라가고요. 그 다음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아무리 냄새가 나도 내가 너를 안고 사랑하겠다. 박수 두 번 치고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돌고요. 돌고 내가 건져낼 것이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고요. 한 사람이 그리고 양 사이드에 있는 사람 이동할 겁니다. 해볼게요. 시작. One and two. 그 다음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따라가겠다. One, two. 그리고 받쳐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와서 한번 뛰겠습니다. 쿵. 여기까지 간주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수많은 동작 중에 많은 화려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들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부분이 이 곡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어쩌면 음악이 화려하고 강하기 때문에 많은 동작들을 넣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단순한 동작과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온전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히로인이라는 가사가 계속 나옵니다. 히로인, 히로인, 히로인. 그가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단순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보이십시오. 부끄럽게 단순히 소리친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십자가의 형상뿐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히로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보다 주님이 계실 때, 그가 통치하실 때 강력한 외침이 바로 이 부분에서 표현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빰빠밤 He rain and 빰빠밤 He rain and 세 번째 빰빠밤 He rain 다 같이 빰빠밤 Forever and ever 빰빠밤 He rain 경배하시고요. 빰빠밤 He rain 세 번째 빰빠밤 He rain 다 같이 함께 일어납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같이 외치시고요. 빰빠밤 He rain 샤우팅 하세요. 빰빠밤 He rain and 빰빠밤 He rain and 빰빠밤 Forever and ever A-team 빰빠밤 He rain B-team 빰빠밤 He rain 가운데 빰빠밤 He rain and 빰빠밤 Forever and ever 다 같이 이 부분 때는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같이 할게요. 시작. 빰빠밤 He rain and 빰빠밤 He rain 빰빰빠밤 He rain 제자리에 와서요. 빰빠밤 Forever and ever 빰빠밤 He rain 날 들으시는 빰빠밤 He rain 날 더욱더 높게 들으시는 빰빠밤 He rain 빰빠밤 한 다음에 A팀부터 나의 모습을 다 가리울 겁니다. 해볼게요. 시작. 착착착착 가리우고 지금은 표현되지 않지만 동영상에 보시면 맨 마지막 박자에 십자가 형상만이 남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Our God is an awesome God, train. 이 가사가 나올 때 모두 나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고요. 맨 마지막은 동작이 아닌 우리가 찬양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표현합니다. 할게요. 시작!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 from heaven above it. We stor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열방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엔딩이었습니다. 에펠 워십댄스와 함께한 이 시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 따라하신 분들은 아주 많이 어색하고 내가 과연 앞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내 길이 아닌가 봐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보다 차근차근 우리와 함께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화 러브레터로 유명한 일본의 영화감독 이와이 슈운지도 나도 학생 때 찍은 이 뮤직비디오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창피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화감독이 된 것 같습니다. FL 워십댄스 가족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동작이 어렵다고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끈기와 노력을 동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춤추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FL 워십댄스는 다음 주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 1. We are the army of the Lord. We are the people of the Lord. Come on. We are the dancers of the Lord. We will dance and worship before the Lord. FL Worship Dance.